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뷰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평소랑 다르죠. 그냥 하울이랑 다꾸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총 20가지의 다꾸팩을 준비를 했어요. 젤리크루의 10개 브랜드 제품들을 이용해서 금액대별 상품을 활용한 다꾸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프로 다꾸러의 가성비엔 가심비 하울법을 주제로 특강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성비는 많이 아시다시피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이런 뜻이고, 가심비는 가성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감이 높은, 조금 비싸더라도 충분히 구매할 만한 그런 제품을 말할 때 가심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특강 내용은 한 브랜드당 가성비 가심비 팩 이렇게 두 팩씩을 보내주셨는데, 여러 브랜드의 가성비 팩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만원대 다꾸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가심비 팩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3만원대 다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브랜드 팩을 자유롭게 활용해서 4만원 후반대 다꾸, 이렇게 세 가지 다꾸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전에 이번에 특강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엄청난 혜택이 많습니다. 유튜버 다꾸 특강 쿠폰을 100% 증정을 하는데,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쿠폰 코드 캘리뷰 다꾸 특강 이렇게 입력하시면 3,000원 쿠폰을 증정을 해드려요. 쿠폰 유효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3,000원 쿠폰 받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주목하셔야 돼요. 유튜버 다꾸 특강 기획전 전 상품을 최대 20% 할인을 해드리는데, 선착순 100명 한정 15,000원 이상 구매 시 리무버블 스티커팩을 증정해드리니까 얼른 참여하셔서 리무버블 스티커팩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특강 우수생 탑5에 선정되시면 적립금 최대 2만원을 증정해드려요. 참여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꾸 특강 쿠폰 사용자 중에 결제 금액 상위 5명에 선정되시면 되는데요. 많이 구매할수록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것도 기간은 4월 10일부터 16일까지니까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세요. 지금 다 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제품이 들어있을지 저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 궁금한데, 각 브랜드별 가성비 가심비 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지옥상점의 봄꽃 가성비 팩 6,000원, 봄꽃 가심비 팩 13,000원 팩입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가성비 팩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꽃 모조지가 두 장씩 들어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꽤 커요. 그래서 배경에 붙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가득 느낌의 스티커도 있고, 이게 양이 꽤 돼서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배경 스티커인데 가로 사이즈가 길거든요. 그래서 큰 속지에도 부담 없이 붙일 수 있는 그런 스티커가 이렇게 4장씩 들어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경 스티커 4장. 그리고 이건 꽃나무 스티커인데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왕 스티커 굉장히 좋아하니까 배경에 붙이고 이렇게 꾸며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사각 스티커가 이렇게 3장이 들어있고, 이게 테마 다른 스티커 4장, 꽃다발, 비오는 날, 그리고 플라워 카페, 봄 정원 이렇게 4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소황마와 벚꽃 소품, 그리고 레비와 라벤더 꽃차. 이거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꾸가 될 정도로 사이즈가 되게 다양한 스티커들이 많고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죠. 이거 이 친구랑 이렇게 굉장히 찰떡이네요. 이렇게 다꾸하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가성비 팩에는 배경 관련 제품 이렇게 많아서 활용도가 되게 높은 것 같고, 가심비 팩에는 이렇게 스티커 위주의 제품들이 많아서 봄꾸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필요한 그런 팩인 것 같습니다. 이건 판타포레의 가성비 종곰시티 스티커 팩, 그리고 가심비 감정 스티커 팩입니다.
앞에 그림만 봐도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 얼른 뜯어볼게요. 판타포레의 가성비 팩 종곰시티 스티커팩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왕 종곰 스티커가 두 장씩 이렇게 있는데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일단 배경부터 볼까요? 이렇게 낮, 밤,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 이건 밤에 붙이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배경 스티커가 있고 이 위에 꾸밀 수 있는 이런 건물들 색감 너무 예뻐요. 그리고 자동차, 신호등 여러 가지 동작을 하고 있는 귀여운 종곰 스티커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숙구 너무 예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심비 감정 스티커팩. 이거는 일상 가꾸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사이즈가 좀 큰, 종곰 스티커가 이렇게 4장씩 들어있어요. 가심비가 내려와. 귀엽다. 그리고, 고민돼요. 이건 2장씩 들어있네요. 같은 디자인의 스티커가. 그리고 흐뭇해요. 그리고 절망해요. 이렇게 세 종류의 스티커가 2장씩 이렇게 총 6장에 들어있어요. 가성비 팩은 배경부터 데코 스티커까지 풍성하게 들어있어서 숙고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 가심비 팩은 이런 귀여운 폰트에 감정 글들이 들어있어서 데일리 다꾸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하우의 가성비 팩, 패스트푸드 모조지, 그리고 가심비 팩, 냠냠팩입니다. 딱 봐도 음식 다꾸하기 좋은 스티커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치킨, 콜라, 케첩, 소세지, 나초 이렇게 2장씩이 들어있는데, 스티커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디자인이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거 장점이 여기 글씨를 쓸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다꾸할 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네요. 가심비 냠냠팩 패스트푸드는 이렇게 아까 그 모조지랑은 다른 디자인인데 감자튀김 케첩이 들어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씨 쓸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4종이구나. 4종이 들어있는데 핫도그, 치킨, 피자, 햄버거 이렇게 4가지 음식 테마의 스티커가 들어있어서 음식 탁구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팩인 것 같아요. 이건 굼텍랜드 가성비 팩, 가심비 팩입니다. 여기 패키지 디자인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살짝 물건이 보이니까 더 궁금한 것 같고, 좀 열어보겠습니다. 가성비 팩에는 이렇게 마트 하나, 떡매, 그리고 작은 스티커들이 들어있는데, 스티커부터 보여드릴게요. 곰돌이 스티커인데, 되게 스티커가 좀 두껍고 짱짱하다고 해야 되나? 붙이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지는 한 가지 디자인이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크림크림 핑크 마테인데 약간 수채화로 그린 듯한 그런 크림 위에 곰돌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곰돌이 표정이 되게 귀여워요. 가성비 팩 보여드렸는데 이제 가심비 팩 보여드릴 차례죠. 이 안에 엄청 귀여운 집게가 들어있습니다. 메모지 이렇게 집어넣거나 아니면 다꾸할 때 이렇게 집어넣거나 되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스티커들이 들어있는데 K, 곰, K, 카페 이렇게 이 작가님이 귀여운 디자인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이 딩굴딩굴데이. 곰이 딩굴딩굴거리고 있는데 마치 주말의 저의 모습 같네요. 그리고 이건 되게 작은 스티커들이에요. 이런 것도 활용도가 높죠. 여기저기 붙이기도 좋고 숙고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거야말로 뒷돼지에 이굴 안을 이렇게 장식하는 건가 봐요. 너무 귀여운데?
롬테랜드 가성비 백은 이렇게 마테, 떡매, 스티커 이렇게 종류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가심비 백은 스티커가 크기가 다른, 그리고 목적이 다른 스티커들이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백인 것 같습니다. 이 두 팩은 만져보면 두께가 꽤 두꺼운데 데일리 구매 가성비 팩, 미니메모 스티커 팩, 그리고 가심비 팩, 스크랩 닦고 입문 팩입니다. 가성비 팩, 미니메모 스티커 팩 13종 먼저 열어볼게요. 이건 저처럼 글씨나 그림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굉장히 이렇게 유용할 그런 스티커 팩이에요. 이렇게 떼서 아무데나 이렇게 붙여서 글씨나 그림을 쓸 수 있는 그런 스티커 팩이고, 약간 빈티지한 텍스처의 그런 느낌이죠. 색상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제 생각에는 아직 안 써봤지만 여기 연필이나 볼펜을 써도 이렇게 번지거나 그러지 않을 그런 재질이에요. 이건 데일리 쿰의 가심비 스크랩 닦고 입문팩입니다. 딱 봐도 좀 갬성갬성한 느낌이 있죠. 이렇게 무심하게 축 찢어서 이렇게 톡 붙여도 느낌이 사는, 근데 이게 다 스티커로 되어 있어서 따로 풀칠 안 하고 바로 붙일 수 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디자인의 스티커가 있고, 그리고 이런 빈티지한 느낌, 그리고 이런 큰 스티커도 들어있고, 이건 배경에 쓸 수 있는 쓰기 좋은 그런 페이퍼,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리고 거기에 데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모양의 스티커까지.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 팩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 가지 느낌으로 다코를 몇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입문자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팩인 것 같아요. 데일리 쿰의 가성비 팩은 다코 종류 상관없이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은 그런 스티커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심비 팩은 평소에 안 해봤던 스타일에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입문하기 좋은 그런 팩인 것 같습니다. 이건 라라하우스의 가성비 팩 사랑 가득 팩, 그리고 가심비 팩 레트로 팩입니다. 가성비 팩에는 실스티커 두 종, 사랑 한 가득, 해피웨딩 이렇게 두 가지 들어있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모조지 스티커 이렇게 2종, 2장씩 총 4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심비 팩에는 추억놀이, 그리고 레트로 뮤직, 내 보물, 기억 저장소 이렇게 레트로 느낌이 나는 4개의 실스티커랑 모조지 스티커 2종, 2장씩 이렇게 총 4장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라라하우스의 가성비 가심비 팩에는 실스티커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모조지 팩이 다 들어있어서 다코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러브송 러브뽀빠이의 가성비 하우스 모조지 팩이랑 가심비 스쿨데이 팩입니다. 러브송 러브뽀빠이의 가성비 팩에는 디자인이 다른 이런 하우스 모조지 팩이 4종류가 들어있고, 한 종류당 10장씩 들어있어요. 이거는 배경에 붙이기도 좋고, 여기에 스티커나 아니면 글을 써도 좋을 것 같고, 활용도가 되게 높은 그런 모조지 팩입니다. 가심비 팩에는 이렇게 작은 스티커 4종이랑, 그 다음에 러브스쿨데이, 얌얌피크닉, 포근문방구, 군붕어하우스, 해피스쿨데이 이렇게 5장의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요새 유태가 유행이잖아요. 이걸로 다코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캐릭터 표정이 너무 귀엽고, 이 그림이 제 스타일인데요. 러브송 러브뽀빠의 가성비 팩은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가성비, 말 그대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가심비 팩은 이 내용 자체가 스티커가 디자인이 되게 일상적인 그런 내용이라 데일리 다코에 활용하기 좋고, 스티커 사이즈가 이렇게 귀여워서 먼슬리에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쪼람지의 카페 가성비 팩, 그리고 날씨 가심비 팩입니다. 먼저 가성비 팩부터 볼게요. 제가 하루에 커피를 진짜 물처럼 마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한테는 되게 유용한 자주 쓸것 같은 그런 모조지인데, 여기
근데 이게 아쉽게도 이렇게 한 장씩 들어있으니까 꼭 필요한 날에 꼭 필요한 부분에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근데 디자인 진짜 예쁘다. 음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지? 이건 스티커인가? 스티커 같기도 하고 그냥 뒷돼지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그냥 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왕 스티커 옆에 이렇게 작게 데코할 수 있는.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네 가지 디자인의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주와 커피 체인저. 이거 왠지 뒷돼지 있을 것 같아. 어, 없다. 이렇게. 아, 여기는 진짜 스티커가 큼직큼직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심비팩. 날씨에 관한 그런 보조지겠죠? 이것도 역시 한 종류씩. 와, 이건 뭐 무조건 유용한 그런 스티커네요. 오늘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지금 혹시 빗소리는 안 들리시죠? 그 정도로 많이 오진 않아서 처음에 되게 쫄았어요. 비가 왕창 와서 이거 다 들리는 거 아니야 하고. 그래도 네 종류의 왕 스티커랑 데코할 수 있는 작은 스티커 이렇게 네 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성비랑 차이점. 아까는 스티커가 큰 스티커 한장 들어있었잖아요. 하나. 여기는 여섯 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2만 원입니다. 쪼람지의 가성비 팩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스티커 그리고 이렇게 모조지 팩도 많이 들어있어서 카페 다꾸하기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가심비 팩에는 날씨별로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모조지랑 미니 스티커도 같이 이용을 해서 날씨 다꾸하기 굉장히 좋은 스티커 팩입니다. 이건 평화조각의 가성비 팩, 가심비 팩입니다. 먼저 가성비 스티커부터 볼게요. 이게 투명한 스티커인데 가위로 오려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은근 심플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추. 이건 오려서 사용이 아니네요. 이건 그냥 바로 뜯어서 쓸수 있고, 이거 배경에 붙여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귀여운 캐릭터가 붙여진 레트로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가심비. 여기도 단추 스티커가 있네요. 이거 약간 빈티지한 느낌인데? 이것도 투명한 스티커예요. 이거 어떤 느낌이 날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아, 여기에 얇은 마테가 들어있어요. 요런 느낌이 나는 마테인 것 같은데, 이런 심플한 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거 왠지 유치원 그차 뒷, 유리창에 붙여야 될것 같은데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뭔가 유치원에 가는 그런 스티커인가? 그리고 얘는 제목이 강아지 산책이에요. 강아지랑 토끼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귀여운 스티커. 표가조각의 가성비 팩은 이렇게 세 가지 스티커가 비슷한 톤이라 잘 섞어서 사용하면 하나의 예쁜 다코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심비팩은 이렇게 각자 매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잘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포크포크 스튜디오의 가성비 하트팩, 가심비 갤럭시팩입니다. 가성비팩에는 총 3장의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캔디하트, 그다음에 언락 유어하트, 그다음에 큐피트 이렇게 러블리한 스티커가 3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심비 팩에는 총 5장의 갤럭시 테마의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멜팅 갤럭시, 그리고 문 시리얼, 은하 스티 파티, 우주버섯, 별빛 어항, 이렇게 5가지의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포크포크 스튜디오의 가성비 팩은 디자인이 굉장히 러블리하고 핑크핑크한 색감이죠. 그래서 스페셜한 날?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에 활용하시면 예쁜 다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심비 갤럭시 팩은
파스텔 톤인데도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뒷돼지가 없는 대신에 이렇게 속지 사각면에 구석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스티커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너무 큰 정사각 속지 말고 약간 미니 사이즈의 정사각 속지 있죠. 거기에 습구나 다꾸 꾸미시기 되게 좋은 스티커 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각 브랜드별 가성비, 가심비 팩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 제품 중에 골라서 만원대, 3만원대, 4만원 후반대 세 가지 다꾸를 해보겠습니다. 만원대 다꾸에 사용할 가성비 팩은 쪼람지 카페 가성비 팩, 그리고 평화조각 다꾸뚝딱 가성비 팩을 골라봤어요. 먼저 미니 스티커에서 카페 분위기가 나는 요거랑 요거 이렇게 붙여볼 거예요. 그리고 스티커 뒤에 배경으로 붙일 모조지 팩을 골라보겠습니다. 요거랑 요거. 봄이니까 이것도 이쁠 것 같은데 이 흰색이 별로 배경에 묻혀서 안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 스티커는 이쪽에 붙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큰 스티커를 미리 이렇게 배치를 해뒀는데 나머지 빈 공간에 작은 스티커로 채워볼게요. 저 이 미니 스티커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왕 스티커부터 중간 사이즈, 작은 사이즈 스티커까지 골고루 들어있어서 가성비랑 활용도가 진짜 갑인 것 같아요. 수벅 봄에 봄 메뉴 나오잖아요. 그게 연상되는 이 벚꽃잎. 여기는 별 하나 붙여줄게요. 쪼람지 가성비 팩으로 외곽 쪽을 다 채워봤고 이제 평화조각 가성비 팩에 들어있는 요 스티커로 안에 공간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렇게 스티커 하나로 공간이 두 개가 됐는데 이쪽에 한 번 더 나눠볼게요. 이렇게 잔 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봄꽃 스티커면은 꽃이라던가 이런 작은 사이즈의 스티커를 선처럼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각 공간을 별개로 또 따로 꾸며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글자나 숫자 스티커가 포함된 팩이 없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수정하고 있는 스티커를 써볼게요. 이번에 3만원대 다꾸에 사용할 가심비 팩은 라라하우스의 레트로 팩, 판타폴의 감정 스티커 팩, 포코포코 스튜디오의 갤럭시 팩을 골라봤습니다. 저는 석어 붙이기 할 때 고려하는 게 스티커의 색상이거든요. 색이 서로 비슷하면 디테일이 달라도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석어 붙이기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코포코 스튜디오 갤럭시 팩에 멜팅 갤럭시 문 시리얼을 섞어서 먼저 붙여볼게요. 원래 이 방향이 맞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붙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뭐 내 눈에만 예뻐 보이면 되니까. 이 아이스크림 자동차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이쪽에다 붙일게요. 별자리 스티커는
이쪽에. 고양이가 있는 우주행성은 여기 붙일게요. 허전하니까 UFO는 여기다가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라하우스 레트로팩에 이 별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줄게요. 아직까지는 별로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죠. 마치 한 스티커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판타포레 감정 스티커 팩에 있는 가신비 와르륵 스티커. 이건 유태지만 파스텔 톤이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붙여볼게요. 전체적으로 색감이라던가 뭐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머지 세 군데에 글 쓰고 마무리 해볼게요. 3만원대 다꾸를 다 해봤고, 전 브랜드 팩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꾸미는 4만원 후반대 다꾸를 해볼 건데, 제가 미리 몇 가지 스티커를 골라놨어요. 지옥상정 봉구 가신비 팩에 들어있는 이렇게 스티커 두 개랑, 그 다음에 러브송 뽀빠이, 가성비 팩, 하우스 모조지 팩, 그리고 가신비 팩, 스쿨데이 팩, 그리고 쪼람쥐의 날씨 가신비 팩에 들어있는 이렇게 스티커 두 개, 이렇게 섞어서 다꾸를 한번 해볼게요. 이 스티커들을 다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섞어서 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우스 팩을 이렇게 구석에 붙여볼게요. 그리고 지옥상점에 비오는 날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쪼람쥐의 비게인 클로버 숲을 붙여볼 건데 이런 가에 붙일 수 있는 이런 걸로 먼저 장식을 해볼게요. 지금 이쪽이 좀 허전해서 뭔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정류장 표시를 이렇게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쪼람쥐의 날씨 미니 스티커 팩인데 이 중에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를 이쪽에 붙이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아래는 너무 초록색만 있으니까 여기서 좀 다른 이런 노란색이나 다른 색깔 동물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 맞지 말라고 우산을 이렇게 씌워줍니다. 이렇게 큰 스티커들을 먼저 붙여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빈 공간을 작은 스티커들로 꾸며볼게요. 이 동작이 물 웅덩이 위에서 이렇게 발을 찬방찬방 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물 웅덩이를 한번 붙여볼게요. 주변에 물방울도 이렇게 좀 튀어야 되겠죠? 무당벌레를 떼서 이 지붕에 붙여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별 하나. 이렇게 스티커 자리를 다 잡아줬는데 이 남아있는 공간에 바로 일기를 써도 좋겠지만 저는 작은 스티커들을 이용해서 이 안에 공간을 나눠볼게요. 이건 쓰삐공방의 알파벳 스티커인데
비 오는 날이니까 레이니 데이라고 붙여줄게요. 이렇게 각 브랜드의 가성비팩, 가심비팩을 섞어서 만원대, 3만원대, 4만원 후반대 다꾸를 해봤는데 저는 원래 다른 브랜드의 다꾸템을 섞어서 다꾸하는 걸 좋아해서 너무 재밌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원하는 구성과 가격대의 가성비, 가심비팩을 골라서 예쁘게 다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벤트 3가지 참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